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마르코 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를 3장이면 아주 초입이죠? 초입인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송아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PBC 평화방송